네, 오늘은 이제 코일을 감을 겁니다. 여기다가 MD200 바디에다가 이걸 끼울 겁니다. 그래서 MD730 HX 예, 그 따라 하는 거죠. 비슷하게. 근데 여기는 이제 그거는 이제 이거 길이를 조정해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중간에 태블릿에서 잭을 만들어 놓고 플러그로 꽂는 식으로 예,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 진해발이라고 하죠. 이거 진해발 예, 요거 붙입니다. 요걸 한 개, 여섯 개를 붙이고, 쪽에서 여섯 개를 붙이고, 알미늄 코일, 알미늄 와이어 코일이라고 해야 되나, 와이어 되나, 예, 알미늄 와이어를 감아가지고, 예, 탭은 요건 이제 밑에 부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카세트, 예. 로드 코일 같은 거. 예, 탭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요거 여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줌을 한번 당겨 볼까요? 되게 작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어디였어? 나와서. 아이고, 되게 작아요. 아이고, 빠졌네. 아이코. 원래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플러그, 예, 잭. 원래 이렇게 생겼던 건데, 요거를 너트를 만든 겁니다. 너트. 플라스틱. 예, 플라스틱 너트. 너트. 아시다시피 플라스틱 너트를 만든 거예요. 나사 보이죠? 나사? 너트를 만들어서. 볼까요? 예. 너트를 만들었습니다. 해서, 여기 끼워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예. 만들었습니다. 너트. 이게 원래 있던 부속입니다. 요걸 사용해서, 아이쿠. 요걸 사용해서 요건 선을 왔다리 갔다리 여러 군데 연결해야겠죠. 요게 6개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24.5메가는 안 쓰고요. 예, 7, 10, 14, 예, 18, 21, 28 이렇게 6개 연결할 예정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알미늄을 걸어주면 되겠습니다. 알미늄 와이어 걸고 얘를 돌려서. 오, 굿. 그러면 딱 물리게 되겠죠? 여기서 딱 물리면 요거를 안테나 여기서 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는 겁니다. 요 6개. 예. 요거 머리 잘 썼죠? 요게 저 버디폴에 있는 그거는 너무 비쌉니다. 3개 거의 2만 원이 넘기 때문에 수입하기가 거식합니다. 얘는 시중에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거에다가 이 너트, 플라스틱 너트, 예, 요 모양으로 해가지고 구멍을 드릴 구멍을 뚫어서 야만했다고 하면 안 됐구나. 나사, 앞나사를 낸 겁니다. 예, 자, 여기다 코일 감아가지고, 자, 한번 만들어 봅시다. 만들어 봐용. 예, MD200 바디에 맞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저번에 이 안에 9대1 바로 넣었다가 실패한 겁니다. 잘안 돼가지고요. 여기다 이제 코일, 알미늄 와이어를 감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얘가 여기 들어가게 되겠죠? 연결해서 집어넣고, 예, 카세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알미늄 와이어를 감아가지고, 예, 여기다 코일을 해나가고, 간격은, 얘를 순간접착제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개를 예, 순간접착제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붙이는 거는 뭐안 찍어도 되겠죠. 예, 대충 붙였습니다. 아, 이쁘게가 안 되네요. 붙였습니다. 여기다 알미늄 와이어를 예, 감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쁘게 안 됐습니다. 이쁘게 안 됐어요. 코일.
코일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저 조립한 다음에 저 잭을 군데군데 껴서, 아니 이쁘게 안 됐습니다. 이게 꼬였네. 아이. 네,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에 맞춰서, 여기 맞나? 이거 구멍이 맞아야 됩니다. 딴 데 많이 생기면 안 되는데. 어, 맞네. 자, 껴볼게요. 오케이. 네, 조금. 때리면 안 되는데. 공구 사용하면 안 되는데, 망치를 해야 됩니다. 망치. 당구 그냥 썼습니다. 여기 이제 볼트를 채워주면 되겠죠. 조그만 볼트를. 드라이버가 아니라 드라이버. 다른 거, 힘 좋은 거. 됐습니다. 이것만 빠지면 안 하면 되겠네요. 때문에. 자, 이제 이쪽을 이제 딱 하고 납땜하고 반대쪽도 납땜하고 숄더링, 반대쪽도 이제 숄더링하고 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이제 숄더링 됐고요. 반대쪽 이쪽에다가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슬리브를 찾아야 되겠죠. 슬리브가 어디 있나? 이런 슬리브. 슬리브를 해가지고 여기를 체결할 생각입니다. 슬리브가 이제 여러 가지 사이즈가 있는데, 슬리브를 어디 해볼까? 이때까? 오, 요거 되겠네. 예, 요 슬리브로 연결해서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테이핑은 여기 이 알루미늄 와이어가 안 풀리도록 풀리거든요. 일단 임시로 접촉하는 건 나중에 풀릴 겁니다. 나중에 철거할 거, 철거. 자, 알루미늄. 됐죠? 알루미늄 다 됐으니까 커팅 해주고, 일단 이거 나중에 이제 플러그 연결할 거, 여기 숄더링 납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숄더링. 네, 숄더링 완료됐습니다. 이거 이제 연결할 거고, 그러면 테이핑을 풀어주면 되겠죠? 누가 감았나? 예, 깔끔해졌습니다. 아이고, 또 떨어져라. 떨어져. 오케이, 오케이. 자, 됐습니다. 됐고요. 여기는 이제 요걸 여기다가 플러그를 달아서 요까지 딱 될 수 있게 해봐. 일단은 저기 저 뭐야 핀을 저 잭을 꽂아가지고, 예, 쭉 꽂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위치는 바꿔야 되겠죠. 잭을 꽂아서 이쪽 해서 요 정도, 아마 요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요 정도에서 잘라서 이것도 뭐 미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숄더링 이제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호호호 여기다가 찡구고, 뜨거 아직 뜨겁네요. 오우, 튼튼. 자, 됐습니다. 밴드별로 쭉 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고 테스트는 나중에 할 겁니다. 일단 잭부터 몇 개 쭉 달아 볼게요. 예, 요거를 여기다 딱 넣어서 걸어서 걸렸나? 아유, 작으니까 됐다 어렵네. 예, 요걸 넣어서 아이고, 예, 너트 됐습니다. 이렇게 밴드별로 해놓으면, 자, 예, 10m 밴드, 15m 밴드, 여기 또 할 겁니다. 그래서
40m 밴드, 밴드별로 이거 쭉 해놓으면 됩니다. 예, 밴드별로 하면 됩니다. 예, MDC-730, 예, 5.5, 5.5 정도 됩니다. 5.5, 7메가. 7메가의 경우에 L값이 27.18 마이크로 헨리, 27.18 마이크로 헨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7. 그 정도나 한 30 마이크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7메가 될 것이거든요. 요 730 HX 대신에 얘를 낄 거거든요. 여기다 낄 거기 때문에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든 코일 용량 27.18 마이크로헨리 나왔습니다. 비슷하긴 한데 실제로 차에 달아가지고 테스트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MD200 MD200 바디가 있고요. MD200 바디가 있고 여기다가 기존에 이거 730 코일 썼었거든요. 이거는 넣었다 뺐다 여기 5.5에서 7메가 딱 매칭 되거든요. 그래서 용량을 재봤습니다. 했더니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예, 실제 테스트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요건 안 끼고 새로 만든 코일 이걸 낀다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는 껴볼까요? 여기서 다 끼게 되겠죠? 그래서 끼죠? 돌려 끼죠? 아, 이거 걸리네. 아, 이 껴놨더니 걸리네, 또 이게. 어허. 이게 또 걸리네요. 아하, 이게 또 문제네. 이거 빼야 되겠네. 걸려요. 냉전 껴야지. 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됩니다. 예, 딱 껴졌습니다. 자, 핀, 예, 20m 밴드. 야, 이게 다 빼면 아마 7메가가 공진될 겁니다. 예, 밴드별로. 요것들을 계속 예, 50m 밴 10m 쭉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얘를 예, 연결하면 되겠죠. 그럼 뭐 차에서 그냥 바로 이것만 갖다 꽂으면 됩니다. 7메가냐 14메가냐 되겠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